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9일 13시경 소속사 스타더스트 프로모션과 반다이 남코 아이돌마스터 팀에서 공식적으로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이카의 성우 교체 소식. 루나씨가 올해 31일 기점으로 성우계를 은퇴한다고 결정하였고 결국 공석이 돼버린 유이카 성우 자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성우를 모집 중이며 내년 22년 1월 중으로 성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차차 게임 보이스와 노래 보이스도 변경하기로 결정했죠. 이 은퇴 소식은 공식적으로 컨디션 불량으로 인해서의 은퇴지만 사실 속은 꽤 검은색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전 10월 15일경 미치미네 유이카 역에 나루미 누나씨가 무기한 휴식기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컨디션 불량이라고 했지만 사실 양다리 사건으로 인해 수습 없이 잠수를 탄 것이죠. 휴식기 이전 10월 8일 트위터에 어떤 익명의 계정으로 루나씨의 양다리 사건이 폭로가 되었고 한 일본 레카 유튜버로 인해 엄청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상대가 일본 기업가와 일본 유명 유튜버였으며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던 증거와 증언이 트위터에 올라온 것이죠. 이 익명의 계정은 사업가의 여자친구가 올린 것으로 당시 나눴던 라임이나 메시지 등 엄청난 증언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며 지금도 계정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덕분에 10월 8일 트위터 트렌드는 하루 종일 그 사건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양다리라는 유튜버 측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유튜버도 이전에 한번 비슷한 상황을 당했던지라 일본 여론은 유튜버 편에 몰리게 되었죠. 이로 인해 10월 15일 스타더스트 쪽에서는 해명 하나 없이 루나씨의 무기한 휴직을 권고했고 결국 컨디션 불량이라는 블라인드로 잠수를 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루나씨가 소속된 성우 유닛 산도리오는 앨범 발매와 릴리즈 이벤트가 그냥 공중분해되었으며 담당하던 캐릭터들은 최신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샤니마스도 라이브에서 급작스럽게 루나씨를 제외시켰고 앨범도 한번 불발이 터졌으며 시나리오 이벤트에 보이스 없이 출연하는 등 꽤 타격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휴식기 후 여론이 잠잠해지면 돌아오겠지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고 유이카 성우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식 측에서는 이미 성우 선정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봐서는 휴식기에 들어간 직후 거의 한 달 즉 11월쯤에 이런 은퇴권이 업계 내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 늦게라도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이마스 측에서도 논란 가진 성우들 몇 명 있고 현재도 잘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번 건은 진짜 잠잠해지는 것을 기다리기에는 소속사 측에서 해명도 없이 그냥 잠수를 태운 거다 보니 이런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한 성우 교체는 하기와라 유키오 이전 성우 오치아이 유리카시 이후로 참 오랜만이네요. 그 당시 아이마스는 성케이치라는 그런 이미지가 깊지 않았던 시기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거였던지라 술렁거리는 이야기는 있었어도 샤니마스 경우는 성케이치를 이루는 시리즈이며 소속 유닛 내 성우들도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시리즈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티카 성우들 경우는 같이 여행을 다녔을 정도로 찐케미를 보여주었으니 말이죠. 거기다 3년 동안 유이카의 캐릭터를 합리시킨 역할을 해준 게 루나시이다 보니 새롭게 누군가가 들어와도 완전 똑같은 모습이나 비슷한 연기력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계속 비교당할 것으로 생각하니 막막하네요. 어떻게 보면 독탄 선배라고 해야 하나? 아이마스는 큰 IP인 만큼 들어오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신캐나 성우가 없던 캐릭터가 아니 이미 있던 자리에 교체가 들어오는 이상 비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